오늘은 코딩 오르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홀이 3개가 있는 3코딩 오르발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르발에 사용할 자수실 3가지 준비해 주시고 원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딩 오르발 홀 안에 실을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르발 레버를 눌러 노르발을 교체해 주세요. 코딩 노르발로 갈아 끼우실 경우에는 자수실이 노르발 잡이에 찝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갈아 끼우신 이후에는 노르발 밑으로 해서 뒤쪽으로 여유 있게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복 모양을 일래스틱 지그재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땅폭과 땅 길이는 넓고 길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단을 넣고 노르발을 내리고 처음 시작하실 땐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일반 지그재그 재봉을 하듯이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노르발 앞 홀 부분에서 자수실이 엉키지 않도록 분리를 해줄 거고요. 일래스틱 지그재그가 실 3개를 동시에 잡아주면서 제동을 하게 됩니다. 곡선 처리하실 때도 앞에 홀 부분이 실이 엉키지 않도록 갈라주면서 제동을 하게 됩니다. 굵은 자수실을 이용해서 장식을 하실 수 있는 스티치 방법이고요. 윗실은 표시가 나는 게 싫으시면 투명사 같은 걸 이용을 하시면 더 예쁘게 장식하실 수 있습니다.